사랑하는 메가스텍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학영역 김성은입니다. 자, 계약이 다 미뤄졌죠. 네, 이제 계약이 미뤄졌고 그래서 또 요즘에 이제 학원도 사실 휴강인 학원이 많지. 선생님도 이제 이번 주 다 또 휴강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수업을 안 하게 돼서 이제 사실은 스튜디오 강의로 제가 막 찍어서 지금 좀 올리고 있는 중인데 어쨌건 지금 다 이런 상황이야. 그렇지?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도 많이 좀 모이지 말아라 이러다 보니까 독서실도 또 쉬는 한 독서실도 많은 것 같고. 그럼 밀폐된 공간 좋지 않다 그래서 집에서들 공부들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집에서 좀 잘 안 되지, 그렇지? 잘 안 돼. 또 인강도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또 인강 같은 거 많이 들을 수 있는데 이제 뭐 의지는 아 이제 인강 듣고 뭐 해야지 막 했는데 또 생각처럼 잘 안 돼, 그렇지? 잘 안 돼. 어떡하지? 어떡하지? 요즘에 이제 이렇게 보면. 이제 계약도 미뤄지고 어찌 보면 여러분한테 방학 같은 거야, 그렇지? 여름 방학이 미리 지금 하는 거잖아. 이 시기에 지금 집에 있는데 그러면 어마막지한 공부들을 할 것 같은데 또 인강도 엄청 열심히 많이 들을 것 같은데 막상 선생님이 이렇게 보면 그렇지 않더라고. 그러고 생각은 열심히 해야 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게 잘 따르지 않으니까 속상해하고 화내고 어떡하지 하는 학생들이 너무 많아. 그리고 자꾸 지금 이 상황이 속상해. 근데 나만 그런 거 아니야 이러면서 자꾸 또 외면하는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제가 이건 이제 강의할 때도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선생님도 고3 때 느꼈던 되게 무시무시한 감정이 뭔지 알아? 대학은 말이야. 대학은 쫄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대학은 간절히 바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야. 되게 무서운 얘기다. 쌤이 옛날에 뭐가 갖고 싶어. 그럼 막 엄마한테 사주세요. 쫄으면 엄마가 사주더라. 또 안 사주면 나 사달라고 난리치다가 안 사주면 그래 뭐 어떻게 용돈을 모으든 뭐 해서 뭐 샀던 것 같아. 다시 말하면 내가 뭐가 되게 갖고 싶어. 그게 갖고 싶은데 그걸 갖기 위해서 막 그냥 이렇게 하면 막 가져줬던 것 같아.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고3이 딱 됐더니 말이지 대학은 가고 싶어요. 나 이 대학 너무 가고 싶어요. 나 서울대 가고 싶어요. 연대 가고 싶어요. 고대 가고 싶어요 하고 막 간절히 바라고 막 거기다 무슨 뭐 스티커 붙이고 무슨 뭐 이런다고 가는 게 아니야. 아무도 못 도와줘. 이건 진짜로 말이야. 내가 해야 돼. 그 하기 싫은 공부를 내가 해야 돼. 니네 지금 그래 계약도 연기되고 이 코로나 뭐 바이러스 때문에 막 밖에 모이지도 않고 학원도 쉬고 다 쉰대. 그럼 이게 핑계가 될까? 이것 때문에 대입 이번 대입 전형 조금 뭐 편의 좀 봐드릴게요. 뭐 할게요 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다시 얘기할게. 대학은 졸은다고 되는 게 아니야. 가고 싶어요라고 간절히 바란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날 도와줄 수가 없어. 내가 그냥 해야 돼. 하기 싫은 이 공부를 내가 막 해야 돼. 지금 공부 환경이 좋지 않아. 내가 원하는 환경이 아니야. 내가 저기서 공부하면 너무 잘 되는데 하나 지금 여기 너무 공부 안 된다. 여기서 해야 돼. 이거 네가 투덜투덜 거린다고 해서 그게 핑계가 되고 그게 무슨 어디 점수에 반영되는 게 아니라고. 이 힘들지만 이 상황을 그래도 이겨내면서 집에서 공부 더럽게 안 되는데 그거 아는데 내가 저기서 가 공부하면 엄청 잘 되는데 거기 지금 막 패스해가지고 내가 거기서 공부 못해가지고 속상해 죽겠지만 그래도 꾹 참고 앉아서 막 열심히 하면 아니 열심히 그렇게 해야 갈 수 있어. 갈 수 있다고. 알겠어? 물론 내가 지금 하는 이 얘기를 모르는 사람 없지. 이 말 다 지금 공감할 거야. 쌤. 쌤이 지금 하는 말씀 다 알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 근데 쌤 몸이 잘 안 따라요. 누가 몰라요? 오늘도 너무 속상했어요. 오늘도 아침부터 진짜 열심히 해야지라고 결심했는데 아이고 벌써 이렇게 됐네요. 시간이. 벌써 저녁이네요. 벌써 오후네요. 얘들아 슬럼프를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알아? 슬럼프가 왔대. 공부가 잘 안 된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계획을 막 잡으면 돼? 웃기지 마. 어? 막 무슨 뭐 혼자서 막 뭐 이렇게 심진을 단련하고 막 이러면 돼?
아니야. 아, 내가 원하는 대학에 의지를 뿜뿜한다고 그 대학에 찾아가? 그것도 아니야. 그것도 한두 번이고 처음 할 때나 얘기지. 슬럼프는 공부로 깨야 돼. 지금 공부가 안 돼.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안 돼. 이게 너무 힘들어. 의지 다시자. 내일부터 열심히 하자. 이게 제일 바보 멍청이가 하는 거야. 공부는 언제부터 하는 건 줄 알아? 지금부터 하는 거야. 공부 안 되지. 그래도 펜작반작을 막 해야 돼. 아, 집에서 공부 들었게 안 돼. 그거 아무도 핑계 여러분한테 네, 여러분이 된다 그래서 그거 들어주지 않는다니까. 근데 그걸 이기고 하는 애들이 있어. 독한 애들이. 걔네들이 올해 승리하는 거야. 걔네들이 올해 원하는 대학 가는 거야. 오히려 얘들아 생각 조금 바꾸자. 긍정적으로. 그래. 이렇게 시국이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많은 수험생들이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있대. 이때 여러분 더 열심히 하면 되잖아. 더 열심히 하면 점수 더 많이 오를 거 아니야. 어쨌건 상대평가 아니니? 상대평가인데 이럴 때 더 열심히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좋게 생각해 보자고. 열심히 하자고 그러니까. 슬럼프는 공부를 해서 깨야 돼. 그러지 않고는 절대 못 깨. 언제 뭐 하고 언제까지 못 듣고 이 계획 니네 겨울부터 안 해봤어? 그게 지켜지든? 12월 말부터 딱 시작했는데 그때 계획대로면 지금 뭐 해야 돼? 개념 다 끝나 있어야 되지? 개념 다 끝나고 지금 기출도 다 끝나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지금 뭐 해야 돼? 막 모의고사 뭐 킬러 문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렇게 됐어? 됐다면 지금 이 매각해서 다 안 보고 있을걸? 안 보고 하고 있겠지 지금. 공부 산맥에 빠져서 공부하고 있겠지. 근데 지금 이거 보고 그래도 지푸라기대로 잡는 심정으로 내가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는 심정으로 이 캐스트 클릭한 거 맞죠? 그럼 이제 일어나야지, 그치? 여러분, 대학은 쫄은다고 갈 수 있는 거 아니고 슬럼프가 찾아왔다고 계획 짜고 무슨 뭐 심신 단련하고 뭐 한다고 되는 거 아니야. 공부해서 깨야 돼. 하기 진짜 싫은 거 알아. 이 캐스트 보고 난 다음에도 의지가 딱 됐어. 그러나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이럴걸? 대부분은. 내일부터 열심히 해야지. 오늘은 계획 짜야지 또. 바로 지금부터. 알겠어? 지금부터 펜 잡고 앉아서 해야 돼. 해야 돼. 알겠나요? 또 겨울부터 수학을 막 열심히 해가지고 뭔가 하겠다고 계획을 막 멋있게 짰어. 다 엉망진창이 되고 수학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고 뭐가 뭔지 모르겠고 그래서 혹시 포기하고 계신가요? 얘들아, 수학을 포기하면 좋은 대학에 가지 못하겠지? 선생님 잠깐 홍보. 무조건 내는 불꽃 개념 진짜 너무너무 잘 설명해서 수학원 확률과 통계는 이미 완강을 시켰고 수학2 미적분 이제 뒤에 조금 더 하면 이제 3월 안에 완강이 다 될 거야. 제가 완강 일정 올려놨고 공지사항에. 또 완강된 강좌에 대해서는 제가 계획표까지 1강 옆에다 다 첨부해 놓을 거야. 여러분들이 혼자 잘 못하니까 내가 언제 뭐 듣고 복습 어떻게 하고 어떻게 따라오면 금방 완강하면서 따라올 수 있어. 이런 계획표까지 내가 1강 옆에다 딱 첨부해 놓을게. 다시 좀 일어섭시다. 다시 일어나는 힘. 해야지. 계속 계약할 때까지 또는 뭐 D-minus 언제 이러고 있을 거야? 그러면 못 간다고. 내가 말했지? 대학은 쫄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간절히 바란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오히려 그 간절히 바라고 쫄으는 그 시간조차 다 내려놓고 이 하기 싫은 공부를 해야 돼. 언제부터? 지금부터. 이 캐스트 끝나자마자 끄고 바로 시작. 바로 딱 시작. 알겠어? 바로 하셔야 돼. 그래야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그리고 생각을 조금만 바꾸자. 그래. 지금 남들 다 공부 안 하고 막 우왕좌왕한데 내가 여기서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내가 한번 더 열심히 해보자. 그리고 야 이렇게 하나 얘기하자. 살다 보면 별의별 일이 다 많을 거고 얼마나 힘든 일들이 많을 텐데 아유 나는 공부가 집에서 잘 안 돼요. 나는 내가 원하지 않는 환경에서 공부되는 게 아우 잘 안 돼요. 그거 하나 못 이겨? 그거 하나 못 이기고 어떻게 사회 나가서 성공을 하려고 그래. 니네가 원하는 대학에 어떻게 가려고 그래. 그거 하나 못 극복하면서 아우 집이 너무 엉망진창이에요. 뭐 엄마 아빠가 잔소리예요. 뭐 동생이 떠들어요. 뭐예요. 그게 핑계야? 아우 컴퓨터가 날 유혹해서 자꾸 게임하게 해요.
알겠지? 자, 이겨냅시다. 알았죠? 네, 바로 시작하는 거야. 언제부터? 지금부터. 지금부터. 정말 할 수 있어. 여러분, 제가 하여튼 수학 조금 힘들고 어려운 학생들은 제가 진짜 많이 도와드릴게. 알았어? 선생님, 그 요거 혹시 클릭할 때 처음에 인트로 영상 봤어요? 선생님이 만든 거 불고 쏘고 알아요? 그 내가 영상 아주 잘 뭐 만들었어요. 그 노래 가사처럼. 어? 수능 수학 무조건 1등급. 어? 무조건 만점. 노베이스도 만점. 알았어? 성적 무진장 올려드릴 테니까 열심히 좀 해봅시다. 해야지 올라. 해야지. 알았지? 해야지. 바로 좀 해보자. 할 수 있어. 진짜 할 수 있어. 알겠죠? 네. 진짜 할 수 있어요. 네. 믿고 잘 좀 따라오세요. 저기 반드시 성적 올려드릴 테고, 그 다음 여러분 하여튼 공부가 조금 흔들리고 있었다면 다시 정신 좀 바싹 차리고, 바싹 차리고 뭐 진짜 불꽃 공부 한번 해봅시다. 알았죠? 네. 자, 반드시 여러분 올해 슈퍼초 대박 날 겁니다. 자,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